다음 주 시장 전망인데요. 사실은 이거는 많이 말씀드릴 게 없어요. 계속해서 말씀드렸으니까. 시장은 좁은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요. 그리고 헷갈릴 때는 기술적 분석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.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면 그 60일 이평선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어요. 다음 주에 코스닥 시장이 일봉상 60일 이평선을 완전히 회복해서 올려 세운다라고 한다면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더 시도할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. 상대적으로 반등도 코스닥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. 지금은 낙폭과 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된다는 게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중국 소비주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지금 화장품, 그다음에 호텔 레저라든지 카지노 이런 업종들 주가 어때요? 좋죠.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.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 뭐 좋다고 말하긴 좀 어렵지만 나쁜 관계를 좀 회복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국 소비주의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화장품, 레저 뭐 이런 업종들을 좀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좀 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혼자 진행을 했는데요. 조금 외로웠네요. 네, 다음 주에는 황정윤 대표님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이 아쉽다, 저를 또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.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.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.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.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게요. 문자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평일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, 교육 관련된 내용들, 런앤런에서 미처 말씀 못 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,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, 시험 관련된 자료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. 함께 하셔서 도움 받으시고 많은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혼자 진행해서 오늘 좀 바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.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다음 주에는 대표님과 함께 좀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.